제14회 사회치 중앙경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2만 9천 개의 사회치 구락부 70만 부원 중에서 선발된 우수한 부원들이 그동안 닦고 쌓은 재능과 솜씨를 다해서 저마다의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부원들 간의 실천 업적과 과제 발표로 체험을 교환하고 산 농사 지식을 나누는 이번 대회에는 부업 경진회가 겹쳐서 더욱 이채를 띄웠습니다. 내일의 농촌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농촌 건설의 새 일꾼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대회에서 영예 대통령기를 차지한 강원도 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